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며칠 전에 XG 테이프 관련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특히 XG 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XG 테이프 영상을 보니까 넘버링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XG 테이프 3-B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앞서 공개한 멤버들 말고 주린과 코코나의 어떻게 보면 사이퍼 영상인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난리가 났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이따가 저도 사실 이 영상 보고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거든요. 왜 흥분됐냐면 비디오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G 테이프의 3-B 영상이고 주린과 코코나가 참여한 곡 제목인 Nothing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비트를 가지고 온다고? 자. 여러분들, 이 인트로 도입부 멜로디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익숙한 곡 하나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알마니 화이트의 빌리 아이리시죠. Bitch, I'm stylish. Glock talk, big t-shirt, Billy. Watch on my wrist, but I want that diamond. 틱톡에서 저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마니 화이트를 세상에 또 알린 히트곡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곡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또 다른 곡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 Nothing이란 제목의 원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알마니 화이트의 빌리 와이리시는 이 곡, 제가 지금 언급하는 곡으로 샘플링을 해서 곡을 만든 것이고 XG 테이프에 나오는 이 곡은 바로 그 원곡에다가 이 멤버분들이 리믹스를 한 겁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던 래퍼, 뉴욕 래퍼 중에 노리에가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노리에가라는 뉴욕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는 몇 개의 히트 싱글을 갖고 있죠. 근데 히트 싱글 중에 이 래퍼에게 가장 천운이 있다면 바로 펄의 윌리엄스가 있는 넵튠즈를 만난 것입니다. 넵튠즈는 펄의 윌리엄스가 그 당시에 소속된 슈퍼 프로듀서 듀오였죠. 슈퍼 프로듀서 듀오인 넵튠즈가 노리에가한테 어떤 비트를 선물했느냐. 하나는 공전의 히트곡이었던 슈퍼떡이고 바로 이 Nothing입니다. Homeboy, I came to party. 몇 곡이 더 있어요. 근데 이 나띠는 이 당시에 이게 아마 2002년 2003년쯤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클럽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곡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펄의 윌리엄스가 만들었던 비트가 굉장히 혁신적인 반향을 힙합씬에 일으켰기 때문에 그 흐름에 노르웨가가 탄 거고 대성공을 거둔 거죠. 알마니 화이트도 노르웨가인 Nothing, XG 테이프도 노르웨가인 Nothing, Nothing이라는 곡을 가지고 리믹스를 한 겁니다. 저는 노리에가의 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Nothing 비트에다가 랩을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저는 이거 영상 처음에 보고 얼어버렸습니다. 걸그룹이 노리에가 Nothing 비트에다 랩을 한다?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들어보죠. 오, 이거 첫 구절 가사 노르웨가의 Nothing 훅 가사를 재치 있게 변형시킨 거죠. God's Favorite. 노르웨가 3집 앨범명이 God's Favorite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니 대단해요. 예. 네. What you gonna do? What you trying to do? What you gonna do? 야. 와. 와. 아니. 뭐
한국 통틀어서 제가 봤던 아이돌 걸그룹 중에 이 비트에다가 이렇게 랩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와, 감동이 있습니다. 예. 오. 와, 여기 주린과 코코나는 와, 목소리부터가 장난 아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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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힙합입니다. 그냥 힙합이야. 뭐 이거 뭘 설명하겠어. 그냥 힙합인데요. 와. What you gonna do? What you try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tryna do? 아, 스페셜 딜리버리. 잘 들어보면 노리에가가 그 당시에 너띤이란 곡에서 사용했던 벌스의 플로우들을 조금씩 재치있게 변형하는 느낌들도 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제가 이걸 잘하는 이유는 나띤이라는 곡을 아마 수만 번은 들었을 거니까. 이것도 Music make me high, Music makes me right 라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와. 이것도 나띤에 나오는 그 브릿지 파트예요. 야. 그리고 일본인 멤버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에인절스 오타니 절지 입고 퍼포먼스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우 오우 야 씨 감격스럽습니다. 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분들이 나이가 분명히 어리실 텐데 뭐 제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띤이란 곡은 지금에서 보면은 20년 전쯤에 나왔던 비트예요. 뭐 지금 들어도 굉장히 그때 그 퍼레 윌리엄스와 그 체드 휴거의 더 넵튠스의 어떤 그 하이팝 느낌들은 뭐 여전히 살아있는데 사실 이 곡을 이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바이브로 리믹스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실력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리믹스를 할 때는 뭔가 기존 원곡의 어떤 바이브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얻는 걸로 저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충실했어요. 훅도 들어보면은 거의 그 Nothing의 훅을 약간씩 변형을 시킨 그런 거였고 그리고 브릿지 파트도 같은 바이브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노리에가가 그때 만들었던 플로우 느낌들도 약간씩 그 자신만의 바이브를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는 거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거 영상 딱 처음 보면서 그냥 말이 안 나왔고 그냥 힙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쁘신 분들이 아이돌 그룹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뭔가 브라이트하고 밝고 어떤 뭐 힙합보다는 뭔가 좀 팝에 가까운 음악을 할 것 같고 만약에 힙합을 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 아니면은 랩 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편견은 저는 있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와, 이렇게 힙합의 진심인 그룹을 만나게 된 게 좀 저 좀 놀랐고 너무 반갑고 그냥 뭐 제가 뭐 다른 그룹들을 얘기 언급을 여기서 자세히는 할 수는 없지만 힙합의 분위기를 표방하는 그룹이 뭐 한국에도 멋있는 그룹들이 많은데 힙합의 어떤 측면에서 들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엑시테이프에서 보여줬던 영상은 힙합에서도 정키들, 매니아들이 좋아할 법한 진짜 딥한 부분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신의 느낌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소름 돋으려 그래요. 사실 아무도 이런 시도를 걸그룹에서 이런 시도를
안 했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봤던 거는 아이돌 가수들의 연습생 시절 커버 영상에서만 잠깐 볼 수 있지. 이렇게 정식으로 데뷔하고 나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인기가 이제 많아진 그룹인데도 이렇게 틈틈이 뭔가 믹스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자신의 실력들을 뽐내는 트랙들을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한다.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난 정규앨범을 만들 컨디션이 아니어도 믹스테이프만으로도 이 정도의 하이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자랑하듯이 만드는 게 믹스테이프 앨범인데 XG는 XG 테이프라는 컨텐츠를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이거는 XG 멤버들 그리고 제작자의 어떤 의도 같은 게 굉장히 저는 신선하고 멋있다고 봐요. 다른 그룹들이 안 하는 거 가져오는 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뭐 제가 극찬을 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저의 기준에서 그냥 이거는 이 두 분은 그냥 힙합이었어요. 힙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